저랑 푸니엘이 해외에서 같은 호텔을 쓸 때 자주 하던 운동이 있습니다.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 정말 극악의 날이고 힘듭니다. 참 벌써 힘들어요. 생각만 해도 팔굽혀펴기 자세를 잡으신 뒤에 다리를 갑자기 게스트가 자전거를 타듯이 폭포의 소리가 자전거를 타듯이 네 마운틴 클라이머라고 네. 하죠. 무릎 허벅지가 가슴팍에 닿을 수 있게 빠르게 아 빠르게 빠르게 더 빠르게 그래 더 빠르게 이 동작을 1분간 유지합니다. 이번 동작 코코야 빨리 더 빨리 더 코코 이번 동작 빨리 더 코코 이리와 이번 동작 코코 한쪽 무릎을 세우고 세우고 반대편 다리를 올립니다. 네 그래서 이렇게 팔꿈치를 치는 거예요. 네 이 동작을 15회 반복합니다. 세 번째 반대 반대 반복을 하고요. 네 번째 뭐지? 네 번째 이거 하늘 자전거 이걸 50회 반복합니다. 아 뭔가 하나 빼먹은 것 같은데 이거 책 잡는 거야. 그리고 마지막에 책 힘든 거 코코 이 자세에서 코코 1분을 더 너 없어도 힘들어. 야 너 도움 필요 없어 코코 유진합니다. 코코 저리 가. 여기서 중요한 사실 NO 코코 코코가 고긴 아니야. 여기서 중요한 사실 제가 말씀드렸던 처음에 마운틴 클라이머 하는 동작을 그 사이사이에 계속 반복해서 해줍니다. 무슨 말 뜻인지 아셨어요? 마운틴 클라이머 하고 이렇게 15개 하고 마운틴 클라이머 하고 반대로 15개 하고 마운틴 클라이머 하고 이렇게 15개 하고 마운틴 클라이머 하고 그 다음에 1분 버티고 그 다음에 마운틴 클라이머 하면 당신의 지방은 모조리 불타져 있었을 겁니다. 네, 저 물 좀 주시겠어요? 아니 이걸 안 해서 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. 뜨겁다. 지방 연소의 최고죠. 코코야, 너도 좀 해야 될 거. 여러분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? 집안에서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. 아주 쉽게요.